자, 첫 번째 집 유튜버 홍캠프님의 4인 가족 세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캠프입니다. 자, 오늘. 짜나. 자, 오늘 그 텐트 어떤 거 가져오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아, 오늘 텐트는 스노라인의 프라임 디럭스 플러스입니다. 사용하시면서 느끼신 점? 약간 솔직히 말하면 이너가 굉장히 넓어요. 네, 그리고 제품 자체 텐션감이 굉장히 좋다. 근데 거실이 이너가 넓으니까 거실이 조금 약간 작을 수 있다. 그런 느낌? 딱 그 정도. 4인 가족 쓰기에 거실이 약간 좁을 수도 있다. 근데 저희가 또 짐이 많아요. 잔짐이 많다 보니까 좀 더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난방은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네. 들어오십시오. 이너가 굉장히 크구나, 진짜. 네, 저희는 EOS 쓰거든요, 등유난로. 네. 네, 파세코 25S 네. 등유난로 이렇게 쓰고 계시고, 벤틸은 상단에서 이렇게 내려줄 수 있게, 네, 열기를 내려줄 수 있게 타프 팬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SF50인가 길 거예요. 네,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SF50이 네. 맞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것도 타프 팬이 요즘 나오는 거는 조금 짧은 게 있고 조금 더 긴 게 있어요. 네, 그거 길이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거를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계속 쓰실 수 있는 거죠? 네. 요거는 이렇게 이쪽 뒤로 제가 연결해가지고 네. 스위치 스위치 여기서 해서? 보면은 켤 수 있게 아 스위치도 아. 말 그대로 유선입니다. 바닥 세팅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보실까요? 바닥 세팅 저는 이거 스노라인을 예전에 이제 엠버서더 하기 전부터 저희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스노라인에 이게 윈터예요. 아~ 네, 이게 윈터가 있고 어텀이 있고 그리고 서머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거 윈터 그리고 이게 지금 260짜리 전기 매트 네. 폭이 260입니다. 네. 그리고 요게 서머. 서머도 있고 윈터도 있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타브랜드 거 에어매트 자축 매트. 자축 매트 이렇게 서머 그 다음에 전기 매트 그리고 윈터. 그리고 이불 덮는 거는 어텀. 네. 이야 서머 어텀 윈터 다 오늘 총출동하셨네요. 테이블 한번 소개시켜 주실래요? 스노라인에서 IGT 테이블. 네, 약간 경량 IGT 테이블인데 큐브. 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원래 얘를 빼고 여기 이렇게 연결하는 상판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상판을 오늘은 쓰진 않았고 그냥 이렇게 약간 이동식으로만 이렇게. 아, 요거 하나는 따로 이동식으로 사용하고 네. 요거는 이제 같이 이제 메인으로 약간 메인으로. 메인 개념으로. 근데 메인 개념인데 여기다가 이제 IGT 원버너를 넣었죠. 이거는 어디 건가요? 티에라. 예. 티에라 거. 그리고 의자가 좀 약간 세팅이 좀 뭐 신기한 게 있는데 요거는 뭔가요? 아, 그거는 네. 이거 스노라인에서 나온 건데 이건 그 릴렉스 스윙 체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릴렉스 하시는 그런 제품. 이렇게 딱 기댈 수도 있는. 아이들도 좋아하겠고 어른들도 쉴 때 좋겠네요, 이거. 네. 아까 제가 이렇게 앉아 가지고 저희 작은 애 이렇게 흔들어 줬습니다. 흔들이자. 네. 부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흔들이자. 이렇게 세팅 이렇게 하셨네요. 아, 보시면은 앞에도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에다 빔 같은 거 쏴도 되게 좋겠네요. 일단 색깔이 하얀색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빔 같은 거 쏴도 밤에 아이들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거나 이럴 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텐션 엄청나게 잡아두셨네요. 네. 예, 텐션으로 텐트 스킨을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라. 자, 윤희네님 4인 세팅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텐트 한번 소개 한번 시켜주시죠. 예, 저희가 쓰고 있는 건 스노우라인에서 나오는 네. 세턴 투룸 DX입니다. 세턴 투룸 DX요. 탄 색깔이고요. 네, 탄 색깔입니다. 혹시 4인 가족 쓰시기에 이거 어떠셨는지 혹시 실질적으로 좀 느낀 부분 좀 있으실까요? 예, 저희가 살 때 뭐 디럭스는 살까 말까, 이거 할인을 하는 걸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4인 가족이 쓰기는 정말 DX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프라임 디럭스 사실까 아니면은 세턴 투룸 DX 사실까 고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 예. 근데 이제 그 세턴 투룸 DX가
써보니까 뭐 후회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피칭이 예. 쉽습니다. 정말 터널형이다 보니까 앞에랑 후면에 보면 네 개만 팩을 받으면 총 여덟 개만 받게 되면 네네 땡겨가지고 그냥 피칭이 금방 됩니다. 그렇죠. 저 뒤에 두 개 박아서 예. 땡겨가지고 요 앞에 팩 이런 식으로 예, 두 개만 박아주시면 예.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업라이트 폴 여기는 또 따로 박아주시면 되는 거고. 예예. 예. 혹시 난방은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어제 좀 약간 쌀쌀하던데 밤에. 아 저희는 뭐 네. 전기 장판 깔고 네 안에 이너매트는 전기 장판 까시고 예. 네 요거는 혹시 어떤 제품인가요? 도요토미에서 나온 건데 저희가 직구를 내가지고 구매한 네. 겁니다. 도요토미 요 반사식 난로 요거 사실 사이즈는 좀 작아 보이는데 어제 요거 하나만으로도 괜찮으셨던 건가요? 예 이걸 전실 앞에 놔두고 그냥 뭐 바다 앞에 해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서큘이나든지 이런 거는 돌리셨나요? 예 돌렸습니다. 아 저거 돌리시겠어요? 예, 예. 저거 돌렸더니 예, 이제 충분히 안에까지 이너매트까지 이너텐트까지 괜찮으셨다 예. 말씀하신 거죠? 윤희네님 4인 세팅이었습니다. 자, 정현이네 4인 세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텐트 화사한데 혹시 어떤 텐트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는 스노우 라인 네. 미라클 패밀리 쓰고 있고요. 미라클 패밀리요? 네. 예. 그, 네. 예, 혹시 이거 사용하시면서 좀 괜찮으셨던 점이 혹시 있을까요? 색감 때문에 네. 사실 요 텐트를 골랐거든요. 아, 좀 감성적인 그런 네. 면, 예, 그런 감성적인 면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요 텐트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혹시 오늘 좀 쌀쌀하던데 난방은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가족은 예. 이렇게 추위를 많이 안 타서 네. 침낭이랑 툴콘. 요렇게 해서 잘 잤어요. 아, 그럼 메인이 툴콘으로. 네, 네 그럼 저희는 메인이 툴콘이고. 소형 그. 예, 맞아요. 예, 히터 말씀하시는 예, 맞아요, 거죠. 맞습니다. 와, 그거 가지고 예. 어저께 네, 예. 하셨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는 네, 거죠. 그렇게 네. 그 추위를 별로 안 타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신 네, 거죠. 네, 저희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낭도 예. 구스 침낭이어가지고. 아, 네네네네. 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아, 구스 침낭을 쓰시기 때문에. 네. 아, 그 정도의 난방만 있으셔도 네. 괜찮으셨다고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자, 우진이 소은이네 4인 세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혹시 이 텐트 소개 좀 해주실래요? 어떤 텐트인지? 아, 스노라인 프라임 디럭스 플러스고요. 프라임 디럭스 플러스. 네, 색상은 탄색이고. 네. 네. 4인 쓰시기에 혹시 느끼면서 가장 좀 좋았다는 점이 혹시 있을까요? 아, 그 이너가 상당히 넓어가지고. 아, 예. 네, 280에 200짜리 에어박스 들어가고도 뒤에 공간이 많아서. 공간, 이너 텐트가 공간이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실이 좀 좁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네네. 괜찮으실까요? 근데 거실도 폭이 넓은 편이어서 안에서 먹는 거를 제외, 고기 굽는 것만 제외하면은 생활하는데 충분히 무리가 없네요. 아, 그래서 고기는 바깥에서 이렇게 구우시는 네네, 건가요? 세팅해서 바깥에 세팅을 하시고 네네. 아, 안에서는 이렇게 생활하시는 쪽으로 거실이 이런 식으로 거실이 그렇게 막 엄청 작지는 않네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이너가 확실히 크긴 크네요. 네, 이너가 확실히 광활해서 네, 안쪽이 편하더라고요. 어제 혹시 난방은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난방은 저희는 네. 저기 반사식 난로 H20으로 진행을 했고요. 도요토미 H20고요. 네네. 요거 하나로 어제 괜찮으셨나요? 조금 모자란 감이 있기는 했는데 네네.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안에 전기장판. 아, 네. 바닥에 전기장판 깔았으니까 또 요거 H29 요거로 난방하셨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캠핑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준이네 4인 세팅입니다. 준이 안녕. 안녕하세요. 아, 저기 이 텐트 지금 이번에 새로 바꿨다는데 준이가 생각하는 이 텐트 가장 좋았던 점이 뭐예요? 잘 때 막 습하고 막 그랬을 건데 습하지가 않아요. 패밀리 디럭스다가 이거 쓰니까 네. 그 습한 거는 똑같은 여름이라서 그렇기도 한데 이게 그렇죠. 원단이도 바뀌었어요. 이게 원단이 두껍대요. 아, 좀 두꺼운 원단이라 가지고 네. 약간 이런 습한 거나 이런 게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전에는 너무 나일론 약간 그래서 예, 예. 너무 얇아서 장수만 되지 온도차도 바깥이랑 너무 심하니까 결로가 좀 그렇죠. 많이 생겨 안에서 음식을 하면 위에서 막 불 뚝뚝 떨어질 정도로 약간 그랬는데 요거는 그 습하지 않다는 얘기가 그런 요리를 식으로. 해도 이게 이제 공기가 약간 훈훈해도 원단이 두꺼우니까 그래요. 그럼 기존에 이제 저거 프리미엄 디럭스
프리미엄 디럭스보다는 요 제품이 확실히 좀 괜찮다라고 느껴지시는 거죠? 네, 많이 괜찮아요. 무게도 그렇고 네. 피지도 편하고 폴대가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네. 그전 거는 이제 교차로 하는 거라서 네. 둘이 꼭 같이 해야 돼. 아 예예예. 예, 예. 네네. 요거는 혼자도 가능하다. 가능하시고. 혹시 오늘 난방은 어떻게 하셨는지 뭐 난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아, 반사식 난로 가져오셨구나. 네. 네. 오, 큰 거 가져오셨구나. 네. 예. 요게 제품이 어떻게 되시죠? 어떻게 되죠? 이게 도요토미, 도요토미 반사식 난로. 네. 아, 요. 약간 큰 거. 네, 대형 사이즈. 네. 아. 요거 하면은 충분하시죠? 12월까지는 괜찮아요. 12월까지는 괜찮고. 네, 근데 2월, 완전 극동계까지는 조금 힘들고. 힘들어요. 아, 아. 저거 하나로는 힘들어요. 서큘레이터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네. 공기가 이렇게 돌아가면 그 찬바람이. 예. 네. 오히려 더 네, 내려와가지고 네. 아 굳이 그렇게까지 안해도 그냥 반사식 정도로 네. 이렇게. 아 그리고 요것도 있으시네요. 라디에이터도 이게 캠핑용으로 요번에 나왔다 작년에 나왔던 거 그래요? 네. 아 흥신 요거를 여기다 놓고 자면 네. 괜찮아요. 이너로도 넣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맞아요. 네, 그쵸. 저희 그전에는 이너로 넣었는데 네. 이제 4명이서 잘래니까 못 들어가니까 여기 앞에다 놓고 초저녁까지는 지금 현재 요걸로도 충분해. 아~ 저거 서분하러 왔어요. 이게 좀 이렇게 손은 하나요? 이게 안에까지 이렇게? 생각보다 흔해요. 근데 그 전에 디럭스에서는 네. 안 훈훈했어요. 아 그렇게 그래서 차이가 이거 나는구나. 훈훈해요. 이야. 그래서 정말 잘 바꿨다는 생각이 이번에 네. 이번에 또 여기 또 33주년 뭐 이런 세일. 네네네 이번에 페스타 했죠. 네. 네. 이야. 이럴 때 기변하자. 야 너무 잘하셨네요. 저 자전거를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저희들 어딜 가나 자전거. 와, 자전거를 싣고 네. 이렇게 오셨나 봐요. 와, 그래서 애들 타고 다니는 거죠? 두 명이 타요. 아, 네. 아들도 둘이. 아, 네. 야, 대박이다. 와, 감사합니다. 안녕. 예서 소윤이네 4인 세팅입니다. 이거 텐트, 안녕하세요. 텐트 이거 혹시 어떤 텐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스노우 라인 프라임 디럭스 플러스. 처음 치셨다 그러는데 맞으신가요? 네네. 아 혹시 텐트 이제 처음 입문자로서 텐트 네. 어떠셨는지 혹시 하루 느낌 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넓어서 좋고요. 아 예. 네. 뭐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라 가지고 저희도 그냥 네. 입고 샀던 거고. 치시기에는 좀 어떠셨어요? 처음이어서 제가 치지 못했고 네. 관리자분이 다 도와주셔서 어렵지 않게 치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는 혼자 치셔야 되잖아요. 그럼 혼자 치실 때는 좀 남, 조금 막막합니다. 아 조금 아직 걱정돼요. 뒤에는 네, 그런데 지금 철수도 걱정됩니다. 아 네네네. 그럼 이 텐트를 사신다고 결정하신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행사 홍보를 보고 네. 저렴하게 텐트를 샀는데 네. 그게 이제 캠핑 초보로 입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네, 거죠. 아 오늘 처음 지금 캠핑 오셨다고 하십니다. 네. 예. 자 안에 그러면 혹시 난로를 어떤 거 쓰시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난로를 네, 한번 구경. 네네. 네. 난로 예. 도요토미. 도요토미 옴니 230. 요거 쓰시고 위에 서큘레이터나 이런 건 안 돌리셨어요? 혹시? 저기 텐트 안에 서큘레이터. 아 서큘레이터 지금 충전하고 계시고 위에다가 네. 서큘레이터 달아두셨었죠? 네네. 혹시 어저께 주무시면서 춥진 않으셨나요? 네, 안 추웠습니다. 아 괜찮으셨고요. 더워서 반팔 입고 잤어요. 아 역시 이 정도의 옴니는 이제 충분히 지금 날씨로는 가능하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혹시나 내일 못 치게 되면 홍캠프가요 텐트 박사입니다. 홍캠프님한테 요청하시면 그 채팅방에 남기면 네, 바로 같이 철수 도와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효윤이네 4인 세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텐트 이름이랑 사용하면서 혹시 괜찮으셨던 점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프로스 라이트고요. 프로스 라이트요? 네, 스노우 라인 텐트 중에 네. 가장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4인 가족이 쓰기에 좀 넉넉하고 이렇게 전실이 네. 다른 텐트보다 좀 넓게 쓸 수 있어서 이걸 선택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예. 이게 지금 현재는 단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못 본 네, 텐트거든요. 제가 4년 전에 이제 이걸 선택을 했고 네, 제일 큰 걸로 기억. 처음에 이제
그 미라클 패밀리로 갔다가 네. 이제 사이즈를 보고 이거 다시 바꿨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쓰고 있습니다. 와, 저 처음 보는 텐트래 가지고 예. 아쉽게도 이게 좀 단종이 돼서 예, 아쉽긴 한데 그런가 보네요. 혹시 이 큰 텐트에 오늘 난방은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아, 난로는 네. 뭐 어떤 거 쓰세요? 난로까지는 안 썼고요. 네. 그냥 전기장판이랑 툴콘으로. 아, 툴콘으로요? 그럼 많이 안 추워서. 어, 네. 그 거실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이럴 때도 그냥 툴콘 그냥 틀어 놓으시고 어, 그러시면 됐구나. 와, 프라임 디럭스 플러스보다 확실히 거실 공간이 훨씬 크네요. 아, 네. 윤첸의 3인 세팅입니다. 저 오늘 텐트 어떤 텐트인가요? 굉장히 화사한데요, 이거? 아, 이거 미라클 패밀리요. 아, 스노우라인 미라클 패밀리. 네. 이거 텐트시고 오늘 3인 세팅으로 이렇게 오셨죠? 네. 요 앞에 보면은 이쪽도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이 윈드스크린은 어디 거예요? 달빛상점이라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샀어요. 그리고 지금 난로는 네. 안에다가 원래 두시는 거죠? 지금 네네. 잠깐 빼두신 잠깐 거죠? 난로는 어떤 제품이죠? 화색고 캠프 30이요. 화색고 캠프 30. 네. 아, 이게 불보기창이 전면으로 있구나. 네네. 아, 이렇게 불보기창이 전면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미라크 패밀리 쓰시면서 3인으로 네. 몇 월까지 혹시 다니시는 기간이 있어요? 지금 처음 시작을 해서 네. 패밀리에 어제 처음 켜놓고 잤거든요. 네. 근데 되게 훈훈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아직 올 겨울까지는 아직 안 해보셨고 네, 근데 이제 충분히 예. 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그 목표는 올해 극동계까지도 계속 다니실 생각이세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네.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11월 말까지는 우선 해보고 가능하면 12월 정도 네. 혹시 이 텐트 미라클 패밀리 쓰시면서 네. 가장 좋았던 점 아니면은 내가 이 텐트를 이것 때문에 샀다 이렇게 하시는 점이 있을까요? 우선 피칭이 쉽고요. 네. 저도 혼자 가능한 정도로 피칭이 쉽고 특히나 저희는 3인이기 때문에 네. 전실이 뭐 그 프라임 드럭스보다는 살짝 작긴 한데 그래도 3인이 쓰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3인이 쓰기 충분할 것 네, 같습니다. 네. 아, 뭐 이렇게 좀 보셔도 이렇게 충분히 3인이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아, 너무 이쁘게 잘 꾸며주셨네요. 아. 지율이 지안의 4인 세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피 할로윈. 해피 할로윈. 자, 오늘 텐트 혹시 한번 소개시켜 주실래요? 우리는 스노우라인 프라임 디럭스를 가져왔고요. 프라임 디럭스요. 네. 네. 혹시 이 텐트 4인 쓰시기에 어떠셨는지? 너무 넓고 사용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 괜찮으셨어요? 네, 사용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번 여름에 구입을 했고요. 아, 이 텐트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이제 뭐 크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 그렇죠. 이 캠핑장에서는 네. 스노우라인 텐트만 쓰셔야 오실 수 있죠, 사실. 네. 네. 아, 그 부분이 또 매력적으로 해서 이제 스노우라인 제품을 사셨구나. 네. 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시죠? 어떻게 되시죠? 아, 저희가 네. 원래 기존에는 다른 차박 텐트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아, 차박 위주로 하셨어요? 네. 4인이신데. 네. 아빠 이제 차에서는 아이들이 두 명이 자고 네. 트렁크를 네. 연결해서 네. 그리고 두 명은 안에다 이너 텐트를 또 친 상태에서 아. 이제 엄마 아빠는 밑에서 자고 네, 아이들은 네. 차 안에서 자고 이런 식으로 차박 텐트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동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공개 때 이제 그 텐트가 곰팡이로 인해서 네. 버리게 됐어요. 아, 네. 사용을 하지 못하게 돼서 텐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저희가 블로그나 카페 같은 거를 이제 다니다 보니 네. 이 텐트를 추천을 해주는데 지금 이제 한참 여기 33주년? 네, 맞습니다. 33주년으로 텐트 세일을 한다고 해서 네. 들어왔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품절이 난 거예요. 아,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실망을 하고 있던 차에 프라임 디럭스가 이제 또다시 세일이 올라왔다고 해서 저희가 직영점에 전화를 다 돌려서 그러고 다녔구나.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네. 마지막 세 개 남은 것 중에 하나를 사갖고 왔어요.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랑 많이 다른데요? 네, 왜냐면 제가 모든 걸 거의 다 아, 그러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중요한 척을 했어요. 그럼 혹시 오늘 난방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는 동기를 네. 하지 않고 저희가 하는 거는 전기장판 2개와 네, 2인용 전기장판 2개와 그 다음에 온풍기 하나 사용하고 있어요. 뭐 툴콘 같은 거 조금 소형 온풍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너에다가
기존에 그냥 저녁 먹거나 이럴 네. 때 추울 때에는 좀 바람 오늘처럼 많이 불거나 네. 할 때에는 그냥 이너 안에서 조금만 온기만 네. 좀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갈 때에는 이제 예, 이너 안에다 농구기를 틀고 정리장판 같이 아,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셨다는 거죠? 지금은 충분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캠핑 되세요. 해피 할로윈. 아버님이 너무 밝으셔. 안녕하세요. 도안의 3인 세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 텐트 소개 한번 시켜주실래요? 어떤 텐트인가요? 텐트는 저기 터널형 텐트로요. 세턴. 네, 세턴 투룸 DX. 아, 세턴 투룸 DX고요. 네네. 네. 피칭하기 터널형 텐트라 너무 쉽고. 네. 아, 오늘 그러면 저 난로를 저거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저 난로 혹시 어떤 건가 알 수 있을까요? 파세코 제품이고, 네. 28인 제품이고요. 아, 파세코 네. S28? 네. 네. 혹시 서큘레이터는 안 돌리시세요? 따로 지금 뭐 서큘레이터는 돌리진 않고 있고요. 아, 예. 네. 네. 어저께 주무시기에는 뭐 전혀 문제 없으셨죠? 아, 잘 때는 당연히 네. 끄고 자고요. 끄고 주무세요? 네, 끄고 아. 자고. 안에 따로 저희 네. 온풍기 같은 게 있어서. 아, 미니 온풍기, 뭐 네. 툴콘 같은 거. 네. 네. 혹시 이 텐트 사용하시면서 가장 만족하시는 점 있을까요? 초보 캠퍼라서 네. 가장 만족했던 점은 역시나 터널형 텐트는 피칭하기 쉽잖아요. 네. 와이프랑 단둘이 그냥 5분 만에 툭딱 할 정도로 이제 피칭하기 좋은 텐트가 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터널형 텐트라서 피칭하기 좋은 점을 가장 우선으로 네. 꼽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아 알겠습니다. 즐거운 캠핑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